가장 먼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레진이 좀 독합니다. 목,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. 가급적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해주시거나 자주자주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실리콘 매트가 있는 분들은 매트를 깔고 작업을 하시면 주변을 지저분하게 하지 않고 작업을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. 오늘은 꽃 그립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필요한 재료들입니다. UV 레진과 UV 램프, 도색제와 글리터가 필요합니다. 이 용액들을 혼합해줄 실리콘 컵과 막대, 핀셋을 준비해주세요. 그 이외에는 다양한 파츠들을 활용해서 예쁘게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UV 레진을 살짝 깔아줄 건데요. 아주 미세하게 핑크 색깔 조색제를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뚜껑에 묻어있는 걸 한 방울 정도 찍어서 색깔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만든 핑크색과 그냥 투명한 색을 그라데이션을 해보려고 해요. 경계는 이런 식으로 좀 풀어주시면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. 옆에 묻은 건 면봉으로 이렇게 닦아내주도록 할게요. 라이터를 이용해서 기포를 제거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경화를 해줄 건데요. UV 램프의 이 빛은 가급적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보지 마시고 불을 켜서 경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단단하게 3분 정도 경화를 해왔습니다. 이제 이 꽃잎을 이용해서 장식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.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고정을 해줄 정도로만 액을 묻혀주시고 라이터로 불을 없애주신 다음에 경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충분히 고정이 된 게 보이실 거예요. 그러면 동일한 방법으로 또 꽃 모양을 만들어서 굳히는 방식으로 계속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꽃을 올려주고 있는데요.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제가 찾았어요. 레진에 꽃잎을 담가주신 다음에 건져내서 작업을 하시면 좀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한번 묻혀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니셜 스티커를 이용해서 5월을 상징하는 메이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 핑크색 글리터를 아주 살짝 섞어서 한번 덮어준 다음에 경화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! 저의 두 번째 레진 아트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. 하트 모양의 이런 그립톡인데요. 무동무동하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중간에 이렇게 꽃이나 장식물 이니셜을 넣을 때는 조금 대충 레진을 발라서 경화를 시켜주어도 되는데요. 마지막에는 좀 꼼꼼하게 빈틈없이 좀 수평을 맞춰서 레진을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만드는 동안 짜잔! 찹찹이가 만든 사자자리 그립톡입니다. 사자자리를 표현한 다음에 레진에 금색 펄을 넣어서 장식을 해주었고요. 그리고 되게 은은한 스파크까지 넣어서 조금 더 반짝반짝한 느낌을 주도록 만들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핸드폰에 부착해보았습니다. 의외로 왕만한 그립톡이 되게 잘 어울리는 찹찹이의 폰이네요. 이거 말고 이걸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남자는 핑크! 찹찹이 폰에 붙여주었습니다. 좋은 거 맞지? 좋아. 좋다고. 안 좋은 거 같아. 남자나 핑크지. 그치? 남자나 핑크지?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엔 더 이쁜 작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